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입니다. 매혹의 기술. 오늘은 시선 처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성의 어떤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어디냐, 섹시한 것이 어디냐 했을 때 손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로는 나온 것이 눈, 눈빛, 눈, 그리고 허리선, 턱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눈이 맑고 시원스러운 남자에게 압도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인기를 끌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꾸로 눈길이 좀 불쾌해, 느끼해,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여성들이 원하는 건 맑고 시원한 눈빛인데 남성들은 느끼한 눈빛을 날립니다. 네, 자기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느끼하게. 왜 느끼하게 보이는지 아세요? 맑고 시원한 눈빛과 느끼한 눈빛의 차이는 시선의 위치입니다. 위치예요. 그 위치를 잘못 두게 되면 느끼한 눈빛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성분을 만났을 때, 이성을 만났을 때 똑바로 쳐다보면 돼요. 이렇게 눈을 서로 눈을 쳐다보면 되는데 남성들은 말이에요. 이상한 데로 시선이 갑니다. 여성의 가슴 또는 여성의 다리 이렇게 아래 위로 훌쩍 딱 보면 이렇게 싹 이렇게 훑어봅니다. 이게 느끼한 눈빛이에요. 딱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본다거나. 근데 또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그 엄마에 대한, 네, 남성분들은 이 여성의 가슴에서 뭐 섹시함도 느끼지만 그 어렸을 때그 우리 그 엄마의 젖그 부족했잖아요. 이 젖을 일찔 때거나 또이 분유 먹고 자라시는 분들은 여성 가슴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원래는 이 야생에서는요, 젖을 2, 3년 동안 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돌전에다 떼버리잖아요, 여성분들이. 떼버리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그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의 가슴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느끼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뭐 물론 남성분들이 여성의 가슴에 대한 애착을 느끼지만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딱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막 가슴 이렇게 탁. 뭐.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특히 여름철에 노출이 심한 계절에 이렇게 가슴 확 파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계곡이 보이게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노출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또 속옷 색깔을 바깥 색깔과 다르게 하는 게또 유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속옷이 색깔이 비치는 게또 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선이 가는 거 아니냐. 아니, 보라고 그렇게 입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물론 보라고 입는 거지만 그게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성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노출이 된 것은 그 길거리 다니는 그 남자들이 보라고 이렇게 입은 게 아니고요. 동성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동성들에게. 이성보다는 동성들에게. 근데 이성이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훑어보고 말이야. 이렇게 침 흘리고 막 이러면 굉장히 불쾌해요. 동성에게. 그러니까 경쟁 관계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했죠. 칭찬을 할 때는, 여성들에게 칭찬할 때는 경쟁자들이 있을 때 칭찬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여성들은 경쟁을, 동성끼리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자존심이 높아요. 남성들은 그러면서 좀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소개팅을 받으면 절대로 소개팅 해준, 주선해준 사람보다 예쁜 여자가 나오지 않는다. 뭐, 절대로라는 표현이 좀 과장되겠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남자들은 다그 경험을 합니다. 예뻐. 그리고 이제 가보면, 예쁘긴 뭘 예뻐. 그러니까 결코 자기보다 예쁜 여자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통설이 있어요. 통설이. 그 이유도 늘, 여성을 자신의 경쟁자로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발하는 분들 계신데, 보편 타당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이성에 대한 눈동자 또는 동성에 대한 눈동자, 상대방의 눈동자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세심하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들은 그게 무뎌요. 그냥 자기 속마음을 너무 이렇게 금방 드러낸단 말이에요. 눈동자 하고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 젊었을 때 부끄럼 타던 남자들. 어렸을 때요, 청소년 때 여자를 눈도 못 봐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그냥 뭐 아주 노골적이에요. 막.
그래 이러고 막 아래위로 훑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느끼한 눈빛 안 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뭐 과장님 부장님 여직원들 막 이렇게 훑어봐요. 결재 받으러 왔는데 출근했어? 이러고 이렇게 아래위로 훑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볼때 필요 이상으로 눈동자를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여성일 경우에는 상대방 남자가 필요 이상 눈동자를 많이 움직일 경우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가능한 한 고정시키세요. 눈을 쳐다보든 그게 부담된다 그러면 코를 보든 그게 또 부담된다 그러면 입선 입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입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를 하면 신뢰감을 느낍니다. 그게 조금만 더 시선이 내려가게 되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할 때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분을 처음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슴을 보면서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마주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네. 절대로 위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위아래로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네,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성한테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되죠. 여성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경우에만 약수를 청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성한테 손을 내미시면 안 돼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게 조금 어색해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럴수록 해보는 거죠. 더 예의 바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인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예의 바르게 아 나에게 나를 좀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절대로 그 이성을 만났을 때 눈을 위아래로 훑거나 이상한 것에 시선을 보내지 마시고 정면을 응시하시고 한 곳에 지그시 보시기 바랍니다.